김치 좋아하십니까? 저거 안 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저는 보다시피 찝순이 데리고 지금 캠핑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그 캠핑을 나왔는데 한 지금 한 달 만인가 캠핑이? 너무 어색해요. 올해 처음으로 방문하는 캠핑장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첨보일리스 캠핑장입니다. 여기 캠핑장에 도착을 했고 텐트부터 빨리 설치하려고요. 생각보다 추워요. 여기 뚫어놓은 거 그대로 잘 있네요. 여러분, 화목난로 하기 전에 여기 안에 내부 침실 먼저 꾸며주고 화목난로를 할게요. 다 빼고 깔끔하게 깔고 시작하면 되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저걸 다 빼고 땅바닥에 두기 싫으니까 그래. 캠핑 장갑을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이거 캐나다에서 사온 장갑인데 내게 소중한 건데. 화목난로 연통은 다 했고 이중 연통은 안 가지고 왔고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다 높게 올렸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손에 안 익어가지고 좀 헤맸거든요. 낯설기도 하고. 한 달 안 했다고 이렇게 되나 사람이? 이 차박 텐트도 진짜 오랜만이고. 그래도 좋네요. 오랜만에
오늘은 여기 공간이 작아서 그냥 가볍게 왔어요. 뭐 사실 더 큰 거 막 편한 거 가지고 오고 싶어도 집순이가 조그매가지고 오늘 바람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목난로에 이거 끈 해가지고 땅에 박진 않았는데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화목난로 연통에 줄에서 땅에 고정할 수 있도록 줄 가지고 오고. 여러분 장작 사왔습니다. 조금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긴 옷은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조끼 입고 난로를 데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작이 들고 오는데 무겁더라고요. 아마 눈 많이 오고 그래서 물 먹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되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토치도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우행 이것도 못하고 여기는 요렇게 반짝반짝이는데 다 불빵이에요. 뚜뚜뚜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만 말리려고요. 여기 위에서도 너무 뜨거우니까 약간 타기도 하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약간 멍 때리다가 저녁을 먹을까 하는데 사장님 김치 주셨어요. 여러분 먹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먹을 건데 하나는 다 좀 많아서 반틈만 해가지고 먹어보려고. 면을 먼저 삶아놔줘야 되거든요. 아니 반을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면은 저기에다가 끓이고 여기에다가는 고명을 볶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김치를 담아버려서 여기다가 지금 다 같이 해야 돼요. 제가 그 장박한다고 펠리에다가 전부 다 짐을 좀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원래 여기에 있던 짐들이 다 그쪽으로 한번 다 넘어갔었었나 봐요. 아 내가 뺀다고 뺀 것 같은데. 아 좀 들리겠다. 이렇게 이거는 여기다가 바닥에다 일단 둘게요. 이럴 거야? 아니야 내가 가져온 게 있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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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여. 이렇게밖에 없는데 나도. 파를
쪽판 올려주고요.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고정이 이렇게 딱 안 돼. 이런 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 시라즈 모시기라고 써 있어요. 과연 이거하고 와인이 어울릴까요? 두부의 소스가 다 흡수돼가지고 두부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달달하다. 짠. 아니 조끼가 너무 여기가 살아있어.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생각했던 것만큼 맛이 나나. 여기를 이제 약간 자는 분위기로 조명들을 안에도 하나씩 켜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조명이 없네. 여기 조명이 없네. 요즘에 너무 웃겨가지고. 김치 좋아하모니까? 저는 참 좋아하모니다. 하모니다. 김치무, 김치누, 김치, 김무치, 김무치 좋아하십니까? 근데 페니터 너무 머리에 가까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편하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좀 약간 시간이 붕 떴다 그러나? 오랜만에 캠핑 의자에 앉고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오랜만에 막 움직여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누워있으려고요. 근데 자면 안 되는데? 저는 불멍창이 없는 화목난로여서 진짜 답답하다. 옆에가 불멍창이 있었으면은 여기서도 저 불멍이 보이거든요. 근데 앞에 창으로 그 쬐끄만 거 하나 보여. 정말 속상해. 캠핑을 조금 더 해보고 직접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다면 저거 안 샀어요. 라지 사이즈에 창 있는 거 샀습니다. 근데 진짜 못 떠오를 때 사가지고 저렇게 답답하게. 저는 지금 이게 M 사이즈고 옆에 불보기 창이 없어요. 이따가 와인도 마시고 샐러드도 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잠들 수 없어. 얼마 만에 나온 캠핑인데 내가 이렇게 질 수 없어. 좀만 쉬다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누워볼까? 조금만, 살짝만, 쬐만, 10분만. 10분이 내일 아침이 되는 거 아니겠지? 지금 불이 꺼진 것 같거든요? 나가봐야 돼요. 지금 보이는 건 불방에 한 다섯 개 정도? 여러분, 저도 눈 오는 날 캠핑하고 싶어요. 이거 잭니 거 영상이거든요? 눈 진짜 많이 왔어. 진짜 눈 내리면서 캠핑하는 거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저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와, 불 또 꺼졌어. 근데 이제 꺼졌다기보다 그냥 아무튼 지금 나무를 넣어야 돼요. 이제 또. 여러분, 지금 또띠아를 한번 구워보려고요. 얘를 살짝 데워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여기다 넣을게요. 이게 아까 그냥 그 개수대 가서 떠온 물이거든요. 생수 아니어가지고 넣어요. 또띠아는 가장 큰 사이즈? 25cm인가? 살짝 데펴만 주고 그냥 와인 먹으려고 하는데 안주가 없어서 이 샐러드로 간단하게 먹고 여러분 여기 지금 팬에다가 이렇게 얹었어요. 이게 딱 후라이팬 사이즈랑 똑같네. 뜨거워. 제가 집에서 씻어왔었는데 요거를 좀 좋아하니까 능력히. 이게 로메인인데 약간 그냥 상추 같죠? 이게 후숙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 냉장고에다가 넣어놨었었는데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막 이러면 좀 이렇게 갈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릭 요거트를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먹어야 돼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접을 건데 접어줄까요? 닭가슴살 여기다 얹어가지고 말면 끝이에요. 소스가 없어서 좀 뻑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와인하고 먹으면 되죠? 올리브유라도 뿌릴까요? 야, 샐러드 따로따로 먹는 게 나았나? 찌를 거 없어. 다 가득 채워버려. 일단 그냥 간단하게 이걸 먹고 또 카메라랑 삐뚤어졌네. 비주얼이 뭐 거시기 하네요.
갑자기 영하 4도 됐어요. 영하 4도. 어쩐지 춥더라. 아침에 영하 10도네. 여러분 굿모닝. 다 일어났어요. 어제 새벽에 페니터를 저쪽에다가 뒀잖아요. 머리 쪽에다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페니터가 미친듯이 강하게 바람을 막 내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뜨거운 거야. 막 여기가 막 바람이 막 이렇게 휘몰아쳐. 바람도 엄청 셌어. 근데 제가 거리를 그래도 한 50cm, 60cm 정도는 뒀는데 막 너무 뜨거워서 꺼버리고 잤어요. 어제 새벽 2시부터 지금 이제 8시 돼가거든요. 생각보다 잘 잤어요. 근데 한 30분만 더 누워 있으려고요. 렌즈가 뿌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닦아줬더니 지금은 괜찮죠? 에이, 저기까지 또 카메라 들어가기가 귀찮아서 일단은 좀 쉬다가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셔요, 여러분. 저 잠깐 산책 나왔어요. 원래 여기서 그렇게 산책을 자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지금 눈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어서 기분 좋아서 나왔어요. 여기 맨 끝자리가 제가 자주 오는 곳. 아침 운동 3분 끝. 저 위는 혹시 미끄러울까봐 안 가요.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팬케이크 해 먹을 거거든요. 오, 얼었어. 이거 오틀리 오트우유. 팬케이크 가루, 날계란 하나, 으짜짜짜. 커피 냄새 미쳤다. 오! 대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여기가 옆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아, 여기가 찢어졌어.
여러분 저 방금 요게 지금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이거 떨구고 다행히 바닥은 안 떨어지고 테이블에다가 하고 아무튼 엉망으로지만 뒤집긴 뒤집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먹어볼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사온 요게 메이플 버터예요.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어제 사장님을 주신 김치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 라면을 먹을까. 김치, 아. 어우 시원해. 해장된다. 여러분 잘 먹을게요. 우후. 김치. 아, 어제 와인 한 병은 좀 무리였나? 그냥 씻고 진짜 바로 잤는데 막 해장하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으차. 여러분, 이제 여기도 정리를 해주려고요. 근데, 제가 1박 2일 캠핑을 해보니까 지금 다음에는 어떻게 좀 가져와야 될지 약간 지금하고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이 되긴 하는데 애매해요. 난방을 페니터로 하는데 사실 화목난로를 하면 공간이 좀 많이 좁아지고요. 지금 페니터 돌리려고 여기 약간 높은 테이블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잘 때는 페니터 너무 답답해가지고 끄고 잤잖아요. 이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잠은 여기서 너무 편했거든요. 잠자는 건 너무 편했거든요. 화목난로를 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좀 막 복잡하고. 여러분 저 지금 치우는 게 엄청 귀찮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찮죠? 짐이 많지도 않거든요. 밥도 많이 먹고 왜 이러는겨. 양심 없이. 여러분 저 이제 텐트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귀엽죠 이거. 오징어 같아서 귀여워.